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생홍합을 삶았거든요. 꾹 끓이는 거랑 또 이걸로 된장국도 끓이거든요. 이게 끓이는 거를 보여드리려고요. 이 국물은 이미 간이 되어 있거든요. 조개살과 국물로 국을 끓이면 됩니다. 미역국 끓일 때는 마른 홍합도 쓰지만은 이렇게 생홍합으로서도 맛있거든요. 준비를 하겠습니다. 제가 홍합을 삶아서 이제 까놓은 거고요. 마트에서 파는 한 팩입니다. 한 팩을 그대로 까놓은 거고요. 그리고 저게 껍질 같은 거 있는 거 밑에 깔아놓는 거 확실하게 넣으시면 안 돼요. 잘 골라내 주셔야 됩니다. 이제 된장을 넣는데요. 된장을 저는 좋아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돼요. 한 스푼 넣고요. 마늘 다진 거요. 반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. 여기 이제 고춧가루 좀 넣고요. 고춧가루 한 스푼 넣겠습니다.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요. 이래서 끓으면은 대파 썰은 것, 배추 삶은 거를 넣으면 됩니다. 배추 가능하면 뚜껑을 안 덮고 끓일게요. 이게 넘칠 수가 있으니까. 홍합과 된장 국물이 넣고 있고요. 홍합 삶은 물은 1.2L 정도 됩니다. 이제 배추를 넣을게요. 이 냄비가 그 2L의 냄비거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거의 조금 많이 찼죠. 그리고 배추를 넣고, 그리고 이제 이거는 대파를 반 뿌리 정도 썰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푹 끓이시면 되고요. 배추만 무르면 되고, 간은 좀 부족하시면 간은 조금 뭐든지 더 하시면 돼요. 근데 요즘은 워낙 싱겁게 드시니까 그냥 이렇게만 드셔도 될 것 같아요. 배추만 익으면 되고요. 겉부분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고, 홍합 자체에서 이제 소금기가 나거든요. 그래서 간을 많이 하시면 안 되고 드셔 가시면서 잘 하셔야 돼요. 이거는 된장은 한 스푼만 넣어 주시고요. 간은 홍합에서 나온 간으로만도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안 하셔도 돼요. 이제 다 됐습니다. 불 끄겠습니다. 완성되었습니다. 홍합 된장국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얼갈이 배추라고도 하고요. 담배추라고도 합니다. 국거리 같은 데 많이 쓰거든요. 거의 누런잎이 없으면 이대로 다 쓰시면 됩니다. 이걸 삶을 거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반 잘라서 삶으시면 나중에 좀 좋아요. 배추에는 가끔 이렇게 노란색 애벌레 같은 게 좀 붙어 있거든요. 삶으면은 이게 발견하기 힘들어요. 이렇게 잎이 막 이렇게 구겨져서 이렇게 삶아서 있잖아요. 그럼 잎 사이에 낀 게 있으면은 발견하기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싱싱할 때 그걸 발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가끔씩 있는 거라서. 봄에 이제 특히 저는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그게 가장 많던데요. 요즘에는 또 여름에도 있더라고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약을 많이 안 쳐서 벌레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벌레 있는 것쯤은 또 겉들이 떼어내고 드실 수 있죠. 오늘은 제가 홍합 된장국을 끓이기 때문에 담배추를 많이 안 했고요. 한 반단 아니면 3분의 1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. 한 단은 너무 많고요. 홍합이 많지 않거든요. 이걸 한번 씻어서 삶을 겁니다. 이렇게 양이 작을 때는 씻어서 삶는 게 훨씬 좋거든요. 편하거든요. 이렇게 씻으면은 이게 잎이 이렇게 벌러져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잘 떨어져요. 근데 삶아서 씻으면 이렇게 뭉쳐있기 때문에 잘 흔들어서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씻어서 삶겠습니다. 흙을 깨끗하게 씻어왔습니다. 한 세 번만 씻으면 돼요. 이걸 삶아서 또 씻어야 되거든요. 씻었는 배추를요. 물이 끓으니까 넣고 삶을게요. 오늘 홍합은 보통 마트에서 팩에서 담아 파는 거 있죠. 하얀 스티로폼 팩에 담아서 파는 거. 그거 한 팩을 기준으로 저는 국을 끓일 거거든요. 그래서 담배추는 반단이나 3분의 1단을 쓰겠습니다. 이거 살짝만 데치면 돼요. 어차피 또 다시 끓일 거거든요. 이제 끄겠습니다.